다이노그룹이 BMW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이른 시간에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현지 시각 카스쿱 등 해외 외신은 오는 5월 새로 취임할 올라 칼레니우스 올러 콜레니어스 CEO 내정자가 BMW와 자율주행 기술 부분과 운전자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기술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을 원한다고 전했다. CEO인 디터, 제츠 다이어터 제츠치는 최근 모터 트렌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다이노 그룹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BMW와 기술적 부분을 통합하고자 기회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체 CEO는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목표점에 도달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 절감 측면과 라인업 확장에서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올해 초 다이노와 BMW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후 두 회사 간의 관계가 깊어져 지난 2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비용 분담을 결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내정자인 칼레니우스는 BMW와 협력하는 것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서로에게 이상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현재 다이노는 BMW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보조와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개발을 함께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레벨 3까지 진행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앞으로 이 같은 제조사들의 노력에 따라 레벨 4, 레벨 5를 향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다이노와 보스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칼레니우스 CEO 내정자의 뜻대로 BMW가 협력에 가세할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